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여러분, 후회들 해보셨죠? 그런데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요즘 인기를 얻는 나빌레라라는 TV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보질 못했는데 어 제가 신문을 보면 자꾸 그 기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어이 드라마는 <laughs> 죄송합니다. 70대 의 남성이 발레를 배우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어 50견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이게 팔을 어깨 위로 쳐드는 것도 이게 아플 때가 있잖아요. 어, 때로는 이제 계단 한번 올라가려고 다리 높이 쳐들어도 막 고관절이 아프고 막 그럴, 그 때가 있, 있잖아요. 어, 저도 왕년에는 그 태권도 배우면서 다리 좀 찢는 편에 속했는데 어, 지금은 90도 이상 벌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70 넘은 남자가 발레를 배운다. 어,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발레를 해보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꿈을 접고 그냥 현실에서 살아가다가 저렇게까지 나이가 먹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더 늦기 전에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70이 넘었지만 아직 이 꿈을 내가 버리지 않았으니 한번 꿈을 이루어 봐야 되겠다. 평생을 살았지만 꿈을 포기한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너무 후회스러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늦기 전에 아직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발레를 배워 배워 봐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발레를 배우게 된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치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니까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어, 제가 이 대사를 듣, 제, 대사를 보고, 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짜 무서운 건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인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다. 어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삐걱거리는 그 몸을 가지고 발레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까봐. 어, 물론 드라마의 이야기고 허구이겠지만, 아니, 세상 사람들도요,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까봐 그 70이 넘은 몸에 자기의 꿈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저도 어, 종종 후회를 합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후회가 이런 거예요. <laughs> 우리 구십 넘으신 어르신이니까 시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제가 최근에 했던 후회가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 어, 체중 조절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 너무 맛있다고. 과식을 하면 먹을 때는 되게 좋은데,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배도 더부룩하고, 막 나중에 이제 체중도 풀어나고. 아 그런데 제 아내가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차려주는 그 식사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제 식구들하고 그거 같이 먹다 보면은 한두 끝도 없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왜 먹었을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laughs> 최근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돈 날린 20대, 30대 청년의 이야기들이 신문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 어떤 아이들은 자기 결혼 자금을 이거를 여기에다 투자를 했다가 이제 돈을 날린 겁니다. 많이 후회들 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런 후회가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기도 하죠또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후회 막지만 이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후회를 해봤지만 어떤 후회가 가장 아픈 후회가 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후회는요. 인생 자체에 대한... 후회일 거예요. 죽을 때 가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잘 살았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이 선물 같은 인생, 그것이 60년이 되었던, 70년이 되었던, 80년이 되었던, 이것을 나는 100% 살아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100이라는 인생을 주셨는데, 나는 겨우 20, 30, 찔끔찔끔 살다가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게 되실 것같으세요 그때 여러분. 나는,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할수 있게 되기를 주의 h e 로 r r 합니다 or chug on a mirro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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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e s yes, yes, y e 사건에 대한 후회도 할수 있겠죠 잘못된 선택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내 인생 잘못 살았다라는 그런 후회는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죄 지은 거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실수한 거그 만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최고의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붙잡으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후회는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죽게 될지 알고 계세요? 어, 자식이 자꾸만 속을 썩이면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아마, 내가 죽게 되면 아마 너 때문에 죽는 거라고. <laughs> 어,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어,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이유로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어, 올해에도 저희 성도들 가운데 암투병 하다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계셔요. 종종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거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얼마 전에 케냐에서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 19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연락을 받았는데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는지는 아마 사망 진단서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 병원의 의사가 이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고 사인을 하겠죠. 근데 우리의 사망진단서에도, 출생신고서에도, 심지어 우리의 주민등록 등본 이런 데도 쓰여지지 않는 게 있어요. 사망의 이유에 대해서는 열심히 그렇게 사람들이 쓰고 사인까지 하는데, 삶의 이유. 이거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쓰나 봐요. 우리가 왜 살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셨는지 나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어느 서류에도 그것을 언급하는 데가 없어요 어쩌면 죽음의 이유보다 중요한 것이 삶의 이유일 텐데 그걸 아무도 생각하지도 않고 기록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 너무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것 같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함부로 예상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도 해보고 말해보고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중에 죽을지는 암이 결정한다고 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암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하나님이 삶을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는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엘리사가 농사꾼이 된 것은, 된 것은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농사꾼이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두고, 매일같이 매년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 엘리사는 그의 아버지가 평생 살아왔던 그 삶을 똑같이 복사한 듯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일이 가치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누군가를 먹여 살리고 내 식구들을 보살피는 것,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 정말 소중한 일이죠. 어쩌면 그게 엘리사에게는 나름 괜찮은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안정되어 있고요. 또 그렇게 하면은 먹을 거리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어느 날 말씀해 보니까 이 엘리사가 그 앞에 열한 결의의 소가 쟁기를 끌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열두 번째 결의의 소를 이 엘리사가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어, 열두 결의, 그러면은 스물 네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끌고 가야 되는 정도면은 그 밭이 굉장히 크겠죠. 이것이 엘리사의 밭이었는지 아니면 엘리사는 그냥 소장 농부여서 남의 밭에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열두 마리가 한꺼번 열두 결의의 소가 한꺼번에 움직인다면은 아마 엘리사는요 혼자서 딴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앞에서 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같이 잘줄 맞춰서 따라가야죠. 어찌 보면은 기계처럼 움직여야 될지도 몰라요. 줄 맞추어서 남들이 하는 대로 그 뒤를 그대로 따라서 움직여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는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요즘 대기업도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시간에 출근을 했어. 하루의 일을 하고. 그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좀 적당히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시킨 일들은 책임이 있으니까 다 맞춰야 되고 말이죠. 이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엘리아의 머리 엘리사의 머리에서는 땀이 나고 있었을 것이고 그의 입, 이빨 사이에는 먼지가 막빨갛게 껴있겠죠. 또 발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던 엘리사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밭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사꾼 엘리사에게서 선지자 엘리사를 보신 거예요.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그 일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엘리사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가 평생 그냥 농사 짓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인생을 복사한 듯이 그냥 살다가 그냥 죽게 될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이 다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식의 모습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자식의 모습이 다를 수 있겠구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한 사람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는 한 사람 교회의 모습이 다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내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면 여러분, 누가 맞겠어요? 누가 맞을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엘리아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벗어서 한참 지금 이제 밭갈기에 열중하고 있는 엘리사의 어깨 위에 그 옷을 걸쳐줍니다 아,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뜬금없죠 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엘리사는 알았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지금 열심히 밭갈고 있는 중이잖아요 일하고 있잖아요 그 엘리사는 그, 그, 그 옷의 걸쳐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아, 사실은 제가 지금 밥 깔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엘리사라면은 그 상황에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선지자로 부르시는구나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연말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아 집사님 요번에는 교육부에서 한번 좀 일을 해 주세요. 아 요번에는 선교부에서 일을 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아 목사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 요번에 좀 너무 바빠서요.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 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어, 이 엘리사는 선지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드라마 바이브을 읽으면서 본 적, 본 것이 있죠. 엘리아는요. 선지자로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나라의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치기 시작하죠. 살고 싶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광야로 들어가고 더 이상 나는 이런 식으로는 살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하나님께 죽여달라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러한 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가 이 농부로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삶이 내 앞에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 엘리사는 그렇다면 내가 그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서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합니다.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요. 자기의 과거에 자기의 일하고 있던 모든 도구들을 전부 없애 버렸어요. 부르심을 받는 즉시. 저는 이 엘리사가 농부였다가 선지자가 되는 것이 무슨 죄악된 삶으로부터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농사 짓는 일은 잘못된 것이고 선지자로 사는 것이 옳은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엘리사는요, 그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익숙했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사람이죠.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다 살아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은총을 100%다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 사람, 엘리사는요, 자기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을 때 두려움 없이 과거를 끝내고 새로운 삶 미래를 향해서 걸어 나갔어요. 저는 근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소를 잡고 그동안 농사 짓던 기계까지 다 불살라 버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겨 놓던지 창고에다 두었다가 나중에 이 엘리야 따라다니다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돌아와서 다시 농사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불질러 버려요. 자기가 자기랑 같이 일하던 소를 죽여서 그거를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문자 그대로 과거를 불살라 버린 거예요. 과거는 그냥 기억으로만 남겨놓고 미래를 향해서 떠나겠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신 이 삶을 이 가능성을 내가 붙잡겠다는 거예요. 앞이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은 앞을 향해서 뜨고 있지 뒤를 향해서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것이 엘리사의 결단이었습니다. 나에게,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허락하여 주신 이 가능성의 100%를 발휘하는데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이 엘리사의 결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살아오셨는지 아마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무궁한 가능성, 하나님과 함께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일들, 여러분 그 일들을 이루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것을 이루어야죠. 내가 주님과 함께 할수 있었던 일들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게 너무 후회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조심하고 걱정하기 그러기보다는 엘리사처럼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이라면 나는 마음껏 살아보겠다고 나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다 내려놓고 그냥 주름을 따라면서 따라서 한번 미래를 열어보겠다고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 익숙한 삶, 나에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곳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요삶 그대로만 살아가길 원한다면, 나에게 모험도 없고, 도전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래서 기도할 이유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은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후회스러운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로운 기회, 미래가 나, 내 앞에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한번 붙잡고 떠나보려 하지만 여기저기서 반대에도 부딪히고 또 어려운 일들 다가오고 또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의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처참한 그 노예 생활 속에서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이 온 마음으로부터 원했던 것은요 새로운 삶 노예 삶으로부터 구원 받아서 자유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자유인이 되어서 광야에 나가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들이 온 마음으로 다시 원했던 것은 노예 삶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근데 그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들은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는 안 해요. 대신에 풍성한 음식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자 그러죠.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다른 길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도록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홍해나 홍해라는 것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였던 거예요. 성경에 자주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떠나라. 너의 익숙했던 과거 이제 떠나라. 너의 익숙했던 삶을 떠나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출발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똑같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은 우리가 익숙했던 그동안의 삶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해 주시는 이 미래를 너희가 성취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만 묶여 있으면 그저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과거의 익숙함 가운데서 그냥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시는 그 미래를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19가 시작한 이 거대한 변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로 인도하실까? 아니면 미래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과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길 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은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단한 번도 과거에 머물라는 말씀은 안 하셔요.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할더니 나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자. 늘 우리를 초청하시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갈 곳도 없고 음식도 풍성하지 않다. 그런 말씀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안전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그때 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어, 이 말씀은 좀 세죠. 어, 좀매물차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문화에서 부모를 뒤에 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좀좀 어렵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 묶여 있다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너는 오히려 나를 따라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는 자들을 떠나야 그들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어요. 같이 묶여 있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70년대 80년대의 화려한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은혜 받은 분들 많이 계시죠. 그때 그 부흥의 경험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 역시도 80년대에 성령 체험한 사람이에요. 대학교 다니다가 바로 이곳 이 한사랑교회 지하 예배실 저쪽 어느 부근이었어요. 저쪽에서 예배드리다가 성령 체험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아,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 그때 그 은혜 받았던 그 체험에 머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 아니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후손이 되어 있고요. 다른 후손들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시지만 한 사람교회 청년부 출신이었고 1995년 11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근데 유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미국인 성도를 섬기는 목사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꿈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신학교 다녔던 거, 또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했던 거,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과정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어,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7년 동안 제가 신학교 다시 다니고,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미국 연합 감리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저에게 목사한수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 저는 미국 사람도 아니었고, 또 미국으로 유학 간지 겨우 7년밖에 안 되어서 영어도 그렇게 어, 완전하지가 않았고, 또 제가 목사한수를 받기 원했던 그 지역은 아시아 출신 목사가 미국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약간의 인종차별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 목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은 못하겠고, 대신에 파송할 교회가 없다라고 점잖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대신 미국 어디에서건 너를 받아준다는 교회가 있으면은 우리가 목사 한 수를 주고 파송해 줄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결단을 내려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미국 연합 감리교회, 어, 교회에 어느 교회든지 전국을 뒤져가지고 나를 목사로 받아주겠다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인종차별의 벽에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과거에 내가 성령 받았던 그것만 추억하면서 평생을 살 것이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이 미국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 제 안에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후에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제 이력서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전역에 뿌렸어요. 아마 미국 연합 감리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전무후무할 겁니다. 제가 모든 교회에 제 이력서를 다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2주 후에 오레곤하고 오클라호마에서 비행기를 타고 몇몇 사람들이 왔어요. 저만 만나러 온 것은 아니었는데 어그 제가 다니고 있던 그 학교의 신학생들을 만나러 온 김에 이런 이상한 편지를 보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3년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간지 7년 만에 목사 한 수를 받고 약 400명 정도의 성도가 모이는 120년 된 미국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 그때 인종차별의 벽은 넘을 수 없다면서, 아, 미국 놈들 말이야. 뭐 나한테 이런 그 헛된 생각만 품게 했다면서 제가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면 나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은 후회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셨는데 나는 지레 짐작하고 겁먹고 다 포기하고 왔다면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해오던 익숙한 일을 계속하면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미래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또 우리가 감히 예상도 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버려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다를 것 없는 복잡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주님만이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를 지금 내가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지, 결정해야 될 시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저보다 하나님께서 그걸 더 원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가능성을 주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우리가 오늘 미래를 향해서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예전에 받았던 그 사명이 있다면 하지만 현실에 묶여서 과거에 묶여서 아직까지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있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꿈 포기하지 말고 그 가능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부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과거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나의 과거에 익숙함 혹은 평안함 혹은 익숙한 분노와 상처가 남아 있을지라도 내 삶은 과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니 그 미래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송합으로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490장인데 유명한 찬송가죠. 주여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과거면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가 우리한 사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후회 없이 살다가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 나라에 입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향하여 떠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안전함, 풍요 혹은 상처, 두려움, 분노 이런 거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가능성을 마음껏 꽃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엘리사처럼 용기 있게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묶인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여지껏 살아온 것참 감사하지만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미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가능성들, 하나님 이것을 그냥 묻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님 우리가 잘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여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돌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미래를 향해서 걸어나가기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돌봐주사, 저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나가면서 정말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어떠한 것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따라 하겠다는 결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후회스러운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전하고 하나님 모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감사드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농사꾼 엘리사를 부르사 선지자로 삼으신 주님은 평범한 우리를 취하여 비범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힘들고 위험할지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비겁하게 과거에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외워 준비하신 인생의 가능성을 꽃 피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